죄송 두 분 안녕하세요. 예, 아유 뭐 한강에서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데 뭐 좀 죄송합니다. 그 뭐 우리 그 큰형님이 이번에 그 딸이 이번에 이제 20살 돼가지고 아 우리 형님이 막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그 성인식 좀 치러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장기자랑을 좀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 나이에 지금 장기자랑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어서 큰형님한테 좀 보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혹시 뭐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좀 영상만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?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선글라스 잘 어울리시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 밑에 지금 애들이 몇 명인데 막 안녕하세요 형님. 형님 저 그 쌍문동 내성발톱입니다 형님. 그 형님 그 이번에 따님 우리 또 지영이를 위해서 준비한 장기자랑 한번 선보겠습니다 형님. 예, 지영아 성인된 거 축하한다. 아. 지영아 축하한다. 충격받을 때 잘 쳐. 대단하다. 아, 다 외웠나봐. 아, 대박이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희 두 분 안녕하세요. 그, 아, 뭐, 식사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. 이게 뭐, 다름이 아니고. 형님 안녕하십니까, 형님. 쌍문동 내성발톱입니다, 형님. 이거 재미없어도,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시고, 형님. 오, 의외로 잘 치시네. 와. 출발. 어쨌든 막 큰형이 또 딸이랑 우선 연습 좀 했는데 막.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? 제가 이거 치려고 지금 제가 나이가 35이거든요. 34년 연습했거든요. 첫 돌 때부터 첫 돌 때 마이크 잡자마자 바로 히땡이 하면서 바로 내 양세빈 그때부터 제가 준비했는데. 아 진짜 웃기다. 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제 손가락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카메라가. 아 출발 연수. 구독 좋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예.
방금 그 춤췄었던 네. 쌍문동 내성발톱입니다. 출발 연수 좋아요.